안녕하세요. 해운대에서 그림 그리는 폴 할아버지예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한 주간 만에 뵈니까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좀더 자주 뵈려면 그림을 더 자주 그리든지, 그림은 자주 그리나 콘텐츠를 안 올리죠. 그래서 콘텐츠를 조금 더 자주 올리든지 해야겠어요. 오늘 일출하고 있죠? 오늘 일출하고 있는데, 오늘 캠퍼스를 좀큰 걸, 한개 세웠죠? 보통 유튜브 시작하면서 유튜브에 자주 콘텐츠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캠퍼스 크기가 되게 작죠? 1호, 2호, 3호에서 보통 선정을 해서 지금은 보통 1호 반짜리 정도를 캠퍼스 천을 잘라서죠? 그런데 오늘은 일출 그리려고 하면서 이젤을 한개 세우고 캠퍼스를 35짜리를 한개 눕혔습니다. 35짜리 한개 눕히면 백 하는 데만 해도 물감이 50ml짜리가 한 10대께 들어가죠. 할아버지 이 나이프로 서기 때문에 두껍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붓으로 물감을 펴서 문질러서 펴서 바르면 물감이 작게 들어가지만 나이프로는 우리가 미장하듯이 물감을 칼로 막 덕지덕지 붙이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붓으로 그리는 그림보다 물감이 한 네댓 배 정도 더 들어가요. 그래서 물감을 많이 쓰고 싶으면 칼로 해야 됩니다. 칼로 붓으로 해도 아주 붓을 칼처럼 아주 두껍게 마테를 올리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런 분들도 있고 다 개성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림의 질감이 아주 곱게 나오는 걸 원하면 붓으로 아주 얇게 얇게 펴서 여러 겹 바르죠. 여러 겹 칠을 하고 할아버지처럼 그냥 아주 마테르가 두껍게 나오면서 두꺼운 자국들도 막 보이는 그런 마테르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물감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위에 막 덕지덕지 쭉쭉 짜서 막 발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주 좀 물감을 아주 많이 쓰는 친구들은 100호, 200호짜리 캠퍼스에다 그냥 박에수 채로 그냥 막 갖다 붓습니다. 가롱 채로. 이 박에수, 큰 박에수 채로 막 갖다 붓는 그런 퍼포먼스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아주 부럽죠. 이 물감을 그냥 가롱 채로 그냥 막, 막 부숴서 아주 핏자루로 그냥 붓삼아 삽을 나이프 삼아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퍼포먼스도 한 번씩 쳐다보면 재밌습니다. 근데 직접 현장에서 봐도 아주 경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물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오랜만에 큰 캠퍼스를 걸었기 때문이죠. 큰 캠퍼스를 걸면 물감이 계속 짜고 짜고 해도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그래서 물감이 아까우면 그림을 못 그리죠. 그래서 물감은 충분히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죠. 오늘은 뭐 물감 이야기 한참 했지만 오메가 해가 수평선에서 해가 올라오는 것을 해를 중심으로 모양을 잡는 게 일출 오늘 그림의 이 포인트죠. 오늘 그림의 포인트는 수평선에서 올라오는 해를 어떻게 더 힘차게 그려주느냐. 아주 수평선을 뚫고 올라오는 해의 기운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름을 이용하죠. 그래서 보통은 구름들 사이로 빛이 차고 올라오죠. 차고 올라오는 그 구름의 변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구름 사이에 뚫고 올라오는 빛들을 어떻게 잘 잡아내느냐. 거기에 오늘 그림은 승패가 달려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름 사이로 뚫고 올라오는 빛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막 그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컬러의 배열로 구름 사이로 나오는 빛들을 거의 구분해서 그리고 있죠. 그리고 또 수평선에 투영되는 빛들이 아주 강하게 또 투영이 되죠. 지금 투영되고 있는 큰 빛을 한개 잡아 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투영되는 또 물결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빛이 더 반사되죠. 반사되는 각도가 틀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일출은 그릴 때마다 아주 경이롭습니다. 아주 경이로운 것이 일출 해의 기운이라는 것이 해는 가만히 있고 우리 지구가 돌지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해가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가 올라오는 그 힘이 정말 해의 기운은 아주 양극이죠. 플러스의 기운이 올라온다. 이렇게 다들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해의 기운은 아주 힘차다. 힘찬 해가 올라오는 기운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할 때는 아주 불타오르는 듯한 그런 컬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현장에서 구름과 수평선이 아주 아름다운 날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거의 뭐 매일 이렇게 이제 한겨울이 될 때까지는 거의 매일 아침 산책을 하죠. 일출 시간에 거의 맞춰서 그래서 그 빛들의 이 컬러의 변화들을 많이 관측합니다. 많이 관측을 하고 또 많이 관찰해야 우리가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 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빛이나 사물을 관찰하는 것이죠. 관찰해서 그걸 우리가 캔버스에 옮기는 것인데 우선 제일 첫째 조건이 관찰입니다. 아주 잘 봐야 되죠. 보는 눈이 좋아야 빛의 변화라든지 컬러의 변화들을 우리가 눈으로 잘 찾아낼 때 그것들을 캔버스에 잘 옮길 수 있죠. 잘 옮길 수 있고 또 그런 빛의 변화들이 있을 때, 그림이 멋있어 보이는 거죠. 그림이 멋있어 보이는 것은 항상 빛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빛의 흐름을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할 때나 사진 공부할 때 우리가 연극 같은 무대 장치의 조명, 인공 조명을 또 많이 공부를 하죠. 인공 조명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감정에 치고 들어오느냐. 그래서 인공 조명도 매일 자연 조명을 매일 관찰하면은 자연은 더디게 흐르죠. 인공 조명은 아주 많은 전구들을 사용해서 많은 조명 설치를 해서 그 무대 장치에서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많은 빛들을 아주 계획하죠. 그 계획하고 하는
것들이 무대에 있어서의 우리 감정을 아주 잘 살려주죠. 오늘의 그림은 또 픽셀 이야기하다가 거의 다 되어버렸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해주면 너무 좋겠어요. 구독, 좋아요. 그럼 다음 주간에 봬요. 안녕, 빠이.